이야, 이게 누구십니까? 경아 씨.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아, 앉으세요. 작년 10월에 네.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2회 때일 거예요. 오. 저희 순정시대에서 솔루션을 받으셨던 경아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예뻐지시고 너무 달라지셔서 정말 몰라봤어요, 저. 정말 그때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우리 마스터 표정을 좀 보십시오. 네. 아, 됐어. 아이고, 왼쪽 무릎이 아프신가? 저 체중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다리 붓고. 네, 다리 붓고. 역류성 식도질환 고지혈, 그리고 족저근막염, 여성 호르몬도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중성지방이 우리 정상적으로 150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300이 넘었어요. 비만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이 지금이죠.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세 무시 중요하다. 힘드는 게 제일 많이 많아. 자, 오늘도 끝. 안녕하세요. 완전 달라지셨는데요? 달라졌나요? 이야, 이야. 정말 눈으로 딱 보이네요. 이야. 이제 몸무게를 오 며칠까요? 야. 왜 안 보여줘? 왜 안 보여줘? 저 눈빛 알아요. 저 눈빛 알아요. 저 간사 눈빛 알아. 네. 제가 이곳에서 직접 예, 저울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왜? 직접이요? 네. 체중계를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획기적이다. 야 이거 얼마나 빠지셨을지 네. 일단 올라가 보세요.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야. 잠깐만요. 자, 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우와! 야, 이거 진짜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속이시면 안 돼요. 네. 아까 몇 킬로라 그랬었죠? 몇 킬로? 75.7! 자, 계산 잘 하시죠? 네. 자, 공개하겠습니다. 짠! 64.95입니다. 그럼 옷이랑 신발을 빼면? 정확히 10kg 이상이 빠진 거죠. 11kg죠. 11kg. 이야. 저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제작진 다 같이. 이야. 짱이시죠. 네. 이야. 우와. 진짜. 역류성 식도질환 고지혈, 족저근막염, 비만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경아 씨에게 축하드릴 일이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뭐지? 네. 아니 살 빠진 것보다 더 좋은 경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중성지방의 변화입니다. 아, 중성지방 수치가 그러면? 예, 완전히 내려갔어요. 이야. 제가 그때 당시에 측정을 했을 때는 300이 넘어갔었는데 맞아요. 그쵸. 지금은 83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를 들으니까 야 제가 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경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네. 월경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데 이제 월경이 없어서 아, 조기 폐경인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체중이 줄면서 다시 월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와. 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네. 다시 시작됐다는 거.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조기 완경 폐경 여성의 약 47.7%
20.8%는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청춘을 다시 찾으신 거잖아요. 네.